자, 85회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제축 방향으로 1500ml 부재의 양 끝단에 14,000kL 이피트를 작용할 때, A, B, C, D에 대해서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있고요. 최대 전당 응력, 최대 수재 응력, 최대 회전 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각형 강간입니다. 자, 최대 전대 응력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타우는 ET의 AMT입니다. E 곱하기 두께 25죠? 그 다음에 AM입니다. AM은 말 그대로 안쪽입니다. 안쪽. 그래서 225 제곱. 4000 곱하기 10의 3승은 5.53 메가 파스칼. 자, AM은 이 안에 단면적입니다. 이 안의 면적.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자, 즉, 이것은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선입니다. 중앙선. 즉, 이 중앙선은. 그러면 이게 225가 되죠. 자, 최대 회전각입니다. 자, 최대 회전각. 자, 세타는 G, J분의 T, L이죠. 여기서 J를 구해야 됩니다. J는 L, M, 4, T, A, M 제곱. 자, 이거는 LM은 단면 두께의 중앙선까지의 중앙선의 총 길이입니다. AM은 중앙선 내서 둘러 사인 단면적. 따라서 총 길이가 2, 225 더하기 225, 4 곱하기 25 곱하기 225의 제곱의 제곱 맞죠? 는 2.848 10의 8승 밀리미터 4승입니다. 따라서 파이 G J T L은 G가 78.8 곱하기 10의 3승이죠. J가 2.848 곱하기 10의 3승은 14,0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500은 0.000936 라디안이 나옵니다. 형광입니다. 자, 순수 비틀림에 대한 전당력. 자, J는 뚫려있죠. J는 3분의 1 시그마 BITI 3승은 3분의 1 250 곱하기 25 3승 곱하기 두 개죠. 더하기 다시 200 곱하기 25의 3승은 3.646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 4승. 자, 플랜치
S, FL, AN, GE는 J분의 T, TF. 3.646 곱하기 10의 6승. 14,0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25는 96.0 메가파스칼. 외부는 T, 타우 S는 외부는 J분의 T, TW. 3.646 곱하기 10의 6승 14,0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25. 똑같죠? 96.0 메가파스칼. 자, 최대 각형 강간입니다. 이 공식, 그 다음에 최대 애정각, 그 다음에 순수 비트로는 전당력, 이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85회. 2022년 6월 22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